소리 들리냐? 지금 벌써 동영상 15개 찍었고, 내가 동영상 많이 찍은 날이 한 34개까지 찍은 적 있어, 하루에. 너희 부장은 집에 언제 들어가려고 계산이야? 이따 가면 되지 뭐. 막차가 주말에. 아이, 난 막차가 문제가 아니라, 이따가 유튜브 올린 시간도 뭐 있고 해가지고, 시간. 그러니까는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, 오늘 그나마 여기, 오늘은 유튜브 농사를 여기 이촌동에서 하면 돼, 오늘 현재는. 조용한. 고생 많고. 다음에 또 그래. 진짜 폴란드. 진짜 내가 진짜 너한테 폴란드 그냥 편지 쓴 게 엊그제 같아. 네가 어느 날 월요일에 한 번. 네가 나한테 왔다고 한 번. 전화했지. 고맙네. 그래. 나 좀 부지런히 또 가야 된다 또. 아이고. 그래, 너도 고생이야. 나도 마찬가지야. 나도 이렇게 뭐 짐 들고 뭐 있잖아. 나 완전 너나 나나. 그러니까.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게 곧 모험인 것 같아. 여행자 같아, 우리 둘이. 그런데 너희 집에서 보이겠다, 베란다에서. 아니야. 안 보여? 이제는 베란다도 보이지 않을 거야. 아. 그 집에 어르신들한테 좀 안부 좀 전해 드려. 그래. 왔다고 간다고. 인사도 못 드리고 가는 거야.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 또 가게 되면 그 조카 애들 될까 해가지고 난 그거야. 어른들 보면 애들 마누라랑 좋았는데 너한테 그렇게 돈 주고 하는 게 그게 부담해. 미안하잖아. 내 집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을 걸 사고 가지고 요즘에 애들 있는 집에는 애들 숫자대로 돈 10,000원짜리 안 주면 큰일 난다. 내가 외국 생활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런 것도 몰랐네. 모르고 있었네 진짜. 야이씨, 그렇지도 않아. 외국 생활 오래 했다가 살지 말할 필요는 없고 그건 아니야. 당연히 그럴 수 있지. 야 용아, 나 가라 먼저. 그래, 나 먼저 갈게. 가도 괜찮아, 안 붙었어요. 아이고. 그래, 너도 야 좀 적당히 하고 와. 그래도 고향 많 무거운데. 아휴, 말씀을 라마 제가. 그래, 잘 갈게. 다음에 하여튼 내 유튜브 다줘봐요. 우리 이것도 볼 수 있으니까. 그래 들어가. 사랑 많아. 잘가 원아. 바이바이. 우측으로 가라고.